보증금을 내면 차량 리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리스비는 물론 보증금도 못 받은 사기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. 피해자만 200여 명,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해 7월 A씨는 한 업체와 차량 리스비 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. 보증금 1,700만 원만 내면 2년간 매달 57만 원의 리스비를 지원받는 조건입니다.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미루더니 7월부터는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. 네, 3월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댔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 돌려줄 수도 없고 지원금 줄 수도 없다.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만 2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 측은 500만 원 보상을 약속하고선 잠적했습니다. 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입니다. 이렇게 문은 잠겼고 두 달 전 붙은 우편물 도착 안내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.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했습니다. 경찰은 업체 전현직 대표 2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